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 예술 이야기 105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역시 지촌 이진순 선집 3권에 있는 글인데요. 극작가 신봉승이 지촌 이진순 선생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부분을 읽어 드리고 제가 왜 굳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가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이던가, 아무튼 그 무렵 차기 국립극단의 공연 작품이 극작가 차범석 선생에게 청탁되었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제출된 작품이 지금은 한국 리얼리즘 연극의 대표적 고전이 된 산불이다. 나는 그 희곡을 연출가 이해랑 선생에게 전하면서 연출을 의뢰한다는 국립극장의 뜻도 함께 전했다. 며칠 뒤 정말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부가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성공할 수 없다면서 연출을 맡지 않겠다고 비토하였기 때문이다. 연극계의 사정을 세세히 알고 있지 못하던 나는 산불의 원고를 작자인 차범석 선생에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해랑 선생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 올렸다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허물이 내게 있는 것 같은 민망한 생각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차에 우연히 만나게 된 연출가 지촌 이진순 선생에게 산불이라는 희곡이 있음과 이해랑 선생이 비토하게 된 사연을 말씀 여쭈었더니 놀랄 만한 반응을 보였다. 해랑이 갸가 뭘 아네? 그 원고 개지고 오라. 담뱃재를 재떨이에 덜면서 말씀하시던 이진순 선생의 눈웃음 가득했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물론 악의에 담아서 한 말씀은 아닐 터이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이해랑 선생과 이진순 선생은 일본대학 예술과의 동기생이다. 다만 이해랑 선생이 신협의 운영 등 연극의 중심부에서 왕성한 활동과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반면, 이진순 선생은 창극의 연출을 하면서 연극의 본줄기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시절이다. 평안도 사투리가 거칠게 풍겨지는 연습장의 분위기는 쇳물도 녹일 것처럼 달아오르면서 산불의 완성도는 날로 구체화되어 갔다. 그리고 개막날을 맞게 되었다. 내가 담당하는 전속단체의 공연 초일이라 다른 날에 비해 조금 일찍 출근하여 극장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무대의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무대가 아니라 어느 시골의 한쪽을 떠다 놓은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현실감이 살아있어서였다. 장종선 미술의 산불 초연 무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새 지평을 여는 일대 사건이나 다름이 무대의 반을 왕대밭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림도 아니요 가짜 대나무도 아닌 진짜 전라도 담양의 왕대를 실어다가 세워놓았다. 그 곁에 지어진 초가집은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만 같아서 현실감으로 충만하였다. 이 경이적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열연이 이루어지면서 객석은 연일 만석으로 넘쳐났고 상상을 초월하는 호평에 힘입어 산불은 우리 연극의 명작 희곡이자 차범석 선생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되었고 지촌 이진순 선생에게는 연극의 중심부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지촌 이진순 선집 3권의 342쪽, 343쪽에 걸친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범석 그의 작품 산불의 국립극장 공연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전보다는 연극인들 사이에 있었던 개개인의 서로에 대한 호불호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이런 에피소드가 노출하는 한국 연극계의 역학관계,
권력 관계를 짐작해보는 자료로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극작가 신봉승은 국립극장의 말단 직원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단 촉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목격했을 때 자기 입으로도 그 당시에는 연극계의 세세한 사정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극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권력 다툼, 또 개개인 간의 호불호, 인간관계, 이런 것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이겠죠. 여기서 보아 하니 이해랑과 차범석은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이해랑은 과부가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 성공할 수 없다라는 구실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런 이유로 거절을 했겠습니까? 다른 하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한 것이겠죠. 또 이해랑이 안 하는 것을 이진수는 기꺼이 떠맡아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쓴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비판적, 분석적인, 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자료에 접근할 때에는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그 자료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지촌 이진순 선집 3권 마지막에 보면은 편찬 위원장인 김의경 선생이 편찬 후기를 쓰셨습니다. 그 편찬 후기의 534쪽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60년대의 신협 연극은 이해랑 선생이 필생 추구하셨던 리얼리즘 연극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부에서 말하고 있지만 신협의 연극은 다분히 신파성이 끼어들어 있었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 유치진 이해랑 계열과 그렇지 않았던 인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같은 책의 386쪽을 보면요. 당시에 극단 광장 대표 연출가 문석봉이 썼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립극장에 가면 유치진 이해랑 선생님의 흉상이 같은 시대에 함께 연극계를 이끄셨던 분들인데, 이진순 선생님의 흉상이 없는 것이 내내 걸렸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선생님의 흉상을 만들었는데, 국립극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10년을 집에 갖고 있다가 드디어 최종원 연극협회 이사장 김명곤 국립극장장 시절에 기증 형태로 국립극장에 그 흉상을 모셨다. 나에겐 매우 크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착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저도 착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 뜻대로 안 되네요. 그래도 또 다시 다짐하고 결심해야죠.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